그제 선거 후폭풍이 큽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가 모두 사퇴했고 안철수 후보도 전면에서 물러났습니다. 작년 대선 때 기호 2, 3, 4번이 1년 만에 다시 져서 동시에 퇴장한 셈입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최악의 성적표 앞에서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택할 길은 사퇴뿐이었습니다. 국민은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된 것 같습니다.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패인이 뭔지, 대표직 사퇴가 정계 은퇴인 건지 빗발치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당사를 떠났습니다. 당의 졸림마저 위태로울 만큼 처참한 결과에 직면한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도 물러났습니다. 개혁보수의 씨를 뿌리고 싹을 피우기 위해 본신의 힘을 다했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 그것도 3위로 밀려난 안철수 후보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는 것 말고는 다음 행보를 기약하지 못했습니다. 통찰의 시간을 당분간 가지겠습니다. 다 후보가 부족한 탓입니다. 야권 대선주자였던 3인방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치른 선거에서 처참히 패배하면서 야권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등 당 수습 방안 마련에 나섰지만 뾰족한 수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